안녕. 난 선문대 멋쟁이라고 해. 그래. 그럼 내가 우리 학교의 멋진 전경이 담긴 드라마 보고 너네에게 리뷰해 줄게. 기대해도 좋아. 고고. 혹시 나만 소리가 안 들리니? 당황하지 않고. 됐다. 여기가 우리가 가봤던 그 공관 6층 국제 회의실. 알죠 알죠. 가봤잖아요 저희. 근데 거기서 봤을 때랑 이렇게 또 그냥 약간 회의실. 그때 그 느낌. 분명히 우리가 저기다 할 때 카메라를 대고 우리도 촬영을 했었는데 느낌 확실히 다르다. 야 이렇게 멋진 데가 우리 학교에 있어? 그러니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존댓말 하고 우리 존댓할 게 없기야. 반모잖아. 어 우리 반모야. 어. 알지. 세상 풀해지자고. 어. 어 근데 진짜 저런 데 분위기가 완전 진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 어떤 협회나 그런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이나 안건을 다루는 그런 데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변을 펼치기 되게 좋은 그런 장소인데. 맞아. 어 근데 여기 약간 우리는 들어가서 안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 안에서 이제 밖으로 보는 시선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저는 징계위 위원장 서준명 변호사입니다. 통상 비공개가 원칙인데 징계 혐의자 우스의 변호사가 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자리하셨고. 근데 이거 이 드라마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직접 봤다고요. 징계 혐의자 지금 징계 개시 통지서와 징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봤는데 재밌더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렵게 안 그럼 안 지금부터 오수재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를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간 6층에 국제회의실이라고 있어. 공간 6층 국제회의실. 졸업할 때쯤 여러분 갈 수 있을 거예요. 어, 박범진 가보는 것도 추천해. 특성을 직접 말해 주세요.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네. 되게 좀 되게 웅장하게 나오는 느낌? 드라마에서는? 한수 바이오 보니까 내가 이 드라마를 본 적은 딱히 없는데 우리 집 동의도 없이 대충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거 제출은 못 한다는 변호사 협회 분명히 했습니다. 저 오수재라는 우리 현진 누나가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불의에 맞서 뒤에 어떻게든 했다가 지금 징계를 먹는다는 그런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또 그렇게 찍고 변호사법 24조 1항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멋있어. 도도해. 인정합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말을 안 하면 모르겠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별다른 일이 없으면 사실 이런 아주 멋지고 엄청난 장소도 뭐 그럼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앉아서 회의한다고 해봐. 해봤자 우리 뭐 오늘 저녁 뭐 먹을 건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승현 씨는 저에게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저 플랜카드랑 지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옆에 깃발이랑 이렇게 팻말까지 있으니까 덕정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진짜 변호사 협회처럼 한다고 해도 애초에 이 플레이스 자체가 웬만한 학교에는 없지 않을까? 어떤 도대체 어떤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을까? 변호사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드라마 하는 이런 관계고 사람들이 더 우리 학교에 와서 찍는 거고. 내가 드라마에 몰입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너무 재밌어. 몰입도 돼. 어, 너무 재밌어. 입 벌리고 싶은 거 아니죠? 침 살짝 나온 거 같아.
것 같은 느낌을 잘 살렸어요. 네. 인테리어를 잘한 것 같아. 인테리어가 진짜 법원 같은 느낌으로. 이 복도 알죠? 우리 지나가는 거. 어제 갔는데 이 복도가 드라마 찍기 좋은 복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 진짜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 이 옆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기 완전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워서 가잖아요, 사람. 데이트 코스. 없는데. 정말 고맙다, 정말. 너무 슬퍼. 이 복도에서 진짜 감동적인 장면을 촬영했구나. 저 남이 울면 진짜 운단 말이야. 어, 운단 아, 나 울어. 눈물 왜 안 보이세요? 아, 찔러야 나나? 아, 찔러야 돼. 고마워. 스토리가 나는 게 일단 제가 어제 가봤거든요, 이곳을 촬영을 하러. 근데 그때와는 너무 좀 다른 느낌. 진짜 어디 법원에 내가 온 것처럼, 약간 청문회에 내가 온 것처럼 드라마를 보고. 네. 저도 약간 청문회 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고, 법원 느낌이어서 내가 어제 갔던 곳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다. 느낌이 알아. 확실히 내가 다른 건지 내가 본 장소가 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다. 드라마에서 느낌이 무겁고 약간 더 진중한 느낌이 든다. 다들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다. 추천! 추천! 복도에서 사진 찍기 추천! 데이트 코스 추천!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의 의견이 교차하면서 법정 공방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에 이 모두의 의견을 굳건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위치는 어디다? 선문대다. 몇 층? 본관 6층. 어떤 회의실? 국제회의실. 네, 선문대 본관 6층 국제회의실. 한번 밥 먹고 여기 가는 길에 내가 알기로는 스카이 라운지? 맞아. 그런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힐링 스팟 있어. 뭐 공강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조금 이제 비타민 C 섭취하면서 좀 햇빛 좀 맞고 일광욕 좀 하고 싶으면은 이제 회의실 구경하면서 거기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추천한다. 어, 이거 외에도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 어떤 또 드라마를 우리 학교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 9월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꼭 봐. 안 보면은 내가